안녕하세요. 아로마 쇼스트 서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는 곳은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하니 라벤더 팜입니다. 라벤더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서 정말 보랏빛 힐링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가 이 화면 말고 총 4개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라벤더 꽃을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내는 그 라벤더 증류소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영상부터는 로즈마리를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는 방법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곳은 라벤더 오일 추출하는 증류소 안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굉장히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요. 증류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고 갔다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보시는 대로 라벤더 향기 추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 수증기 증류법,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예전에 기계를 작동시켰을 때 라벤더 오일 추출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고요. 아마 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재질이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추측컨대 라벤더를 넣겠고요. 보세요. 지금 사용하지 않아서 물 위에 막 나방 떨어져서 죽어 있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 보았더니 바로 여기에서 이제 증류하고 남은 오일들이 걸러서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보지를 않아서 그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라벤더 향수는 추출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 네, 라벤더 오일하고 플로럴 워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요. 전체적인 내부 크기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었고요. 공간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았고, 기계는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큰 그런 기계가 한 대가 더 놓여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고, 하루에 그한번 오후 2시에 증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추출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렇게 동영상에 담은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터를 켜고 밑에 물을 받아놨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밑에 물을 받아놨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망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망이 있어서 물 위에 망에 지금 로즈마리를 우리가 지금 2kg를 달아놨는데, 얘를 이제 넣어볼 거예요. 2kg 정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게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추출하는데. 그러면 로즈마리 오일이 지금 몇 프로 나올지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 지금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시간하고 이제 적어 놓으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따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즈마리 워터하고 오일 분리되는 것도 다볼 거고요.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까지 보면 워터가 얼마 나오고 오일이 얼마 나오고, 그것을 지켜보시게 될 거예요. 그 상관, 네. 이제 넣으실 거죠? 넣으시고, 이거 나 넣어보고 싶다. 한번 나와서 좀 넣어봐도 되지. 다시 나와서. 이걸 받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밀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이 밀폐하에서 이거 정확하게 그 조이고, 이제 옆에를 이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한번 이 오일이 뜰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시간 됐는데, 이제 지금 1시간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제가 여기다 여기를 이게 양이 적어서 시간이 덜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있죠. 한 시간에 한 시간 반. 그 물 그거 한번 따라서 드셔보세요. 예. 한번 맛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뭐 드셨어요? 한번 맛을 보시라고. 냉수하고는 들리죠? 향이 나요. 이 향을 좀 그 잡았어요. 아, 드셨어요? 아, 잡았어요. 자, 여기도 자, 요거 요걸 놓을 테니까 이렇게 찍어서 꽃도 있으니까 같이 꽃하고 좀 큰 거 갖다 놔야 되나? 예? 어, 지금 교수님 로즈마리인데 꽃이 핀 거예요? 예, 지금 클리핑 로즈마리가 지금 꽃 펴. 무슨 로즈마리야? 클리핑 로즈마리.